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캘리그라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52세 백미화입니다. 세 번째 사례자는 다이어트 성공 신화의 주인공인 백미화 씨. 오자에. 그녀는 17년째 캘리그라피 강사로 활동 중이라는데요. 얘가 튀어나와서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수강생들은 그녀가 과거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백 선생님은 그 저기 몸무게가 맘만 먹으면 쫙 되는데 대단해요. 대단하다고 할 만큼 달라진 건가요? 사실 코로나 때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거든요. 다 헬스장도 문이 닫혀 있었고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이 굉장히 많이 쪘는데 아마 그때 한 80kg 이상까지 살을 쪄봤었어요. 과거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몸매를 자랑했던 그녀. 그러나 한순간에 불어나버렸던 살. 그렇게 체중이 급증하며 질병까지 생겼던 미화 씨.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일단은 우울증도 심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나태해지는 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해서 지금은 유지어터로 좀 유지하는데 한 60kg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화려한 모델로도 활동 중인 그녀. 그녀의 다이어트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선생님 이번 주에는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살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50대로 안 보이세요? 아 진짜요? 내년에 60인데 감사합니다. 아 비결이 있죠. 비결이 있죠. 커피 마시지 마시고요. 제가 레몬수 있어요. 제가 레몬수를 먹고 이렇게 살이 빠지면서 건강하게 얼굴이 예뻐졌습니다.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수강생들을 위해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하는 미화 씨. 비법은 바로 레몬수였네요. 그게 레몬수예요? 네, 레몬수예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다이어트 방법으로 레몬수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우연치 않게 팁을 봤는데 연예인들이 레몬수를 먹고 살을 좀 뺐던 사례들을 많이 보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빼볼까? 그렇게 시작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비욘세, 안젤리나 졸리 등 해외 스타들은 물론 국내 톱스타들도 다이어트 비법으로 레몬 디톡스를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레몬 디톡스는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여성을 대상으로 레몬즙 디톡스 다이어트를 실험한 결과 체중, BMI, 총 체지방량, 허리 둘레 등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타 자극적인 다이어트 식품과 달리 신체 기능에 어떤 손상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업을 끝낸 그녀의 다음 일정을 따라가 보았는데요. 어딘가로 들어서는 미화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파이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미화 씨가 자연스럽게 입장하는 이곳은 바로 실내 골프 연습장. 와, 폼이 정말 예사롭지 않군요. 다이어트 이후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골프에 맛들려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즘 골프 삼매경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일은 다 잊고 골프 연습에 푹 빠져있던 미화 씨. 운동 중간중간 수분을 보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갈증을 느낄 때만 수분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체내의 수분이 2% 정도 떨어졌을 때 느끼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수분 섭취를 굉장히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갈증을 식욕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레몬수로 수분 보충을 해준다는 미화 씨. 레몬수를 좀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데 레몬수를 먹고 나니까 아무래도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피곤함이 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화 씨는 언제 어디서든 레몬수를 챙겨 마시던 모습이 포착됐었는데요. 과연 레몬의 어떤 성분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간은 우리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피로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바로 간인데요. 이때 레몬이 간 건강을 돕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실험쥐에게 레몬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 중 하나인 MDA 말론 D 알데하이드의 생성이 억제되는 동시에 간 손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후 바뀐 건 건강과 외모뿐만이 아니라는 미화 씨. 잠시 후 2024 모델 어워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실 한복판에서 뭘 하는 건가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MC를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MC 연습 지금 준비 중입니다. 현재 각종 행사 MC로도 활동 중인 미화 씨. 다이어트 이후 그녀의 삶은 더욱 넓고 또 밝게 확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살이 빠지면서 모델 신여 모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모델 활동하는 과정에 제 목소리가 좋다고 MC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MC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는 드레스와 한복 심사. 다이어트 후 매일 새로운 도전 중인 그녀. 행사 기간 중에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친구 왔나 보다. 나왔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35년 정도 친구인데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어요. 며칠 뒤에 이제 MC가 있으니까 연습하고 또 드레스 고르려고 하는데 요즘에 뭘 입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 오늘 이렇게 친구가 온 게 MC 연습도 하고 옷을 조금 뭘 입어야 될지 골라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초빙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로 가득한 미화 씨의 옷장. 두 사람은 이 중에서 어떤 옷을 선택할까요? 드레스는 많은데 항상 입을 때마다 고민이 좀 되더라고. 한번 골라줘봐. 어떤 게 마음에 들어? 검정도 마음에 들고 초록색도 내가 좋아하니까 이것도 예쁜 것 같고 빨간색 들어가는 것도 예쁠 것 같고 살짝 대봐도 잘 어울리는 강렬한 레드 드레스. 이것도 한번 입어보고 몇 개 한번 입어볼게. 그 중에 하나 골라줘. 그래. 어울릴 것 같아. 몇 년 전만 해도 옷을 고를 때마다 웃을 수 없었다는 그녀. 살이 찌니까 집에 있는 옷들이 하나도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옷을 대보고 나가기 전에 이것저것 다 입어보는데 자존감도 떨어지고 항상 짜증냈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옷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던 과거.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밝게 웃는 그녀입니다. MC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옷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 그렇지, 괜찮은 것 같아. 성공한 것 같아, 다이어트. 다이어트 성공 이후 완벽하게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 너무 잘, 옷을 너무 좋아. 제 친구 미화가 좀 많이 뚱뚱해가지고
원래 날씬했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머리 봐도 잘 어울리는 미아가 돼서 되게 칭찬들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날씬한 몸과 밝은 미소로 어떤 드레스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미화 씨. 드레스를 고르는 내내 미소가 끊이질 않네요. 다이어트하고 나니까 제일 기뻤던 게 옷을 고르면서 옷을 사입고 그리고 외출할 때 이쁜 옷을 입고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